최준희 양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장영인 기자 최준희 양이 자신의 막막한 심경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지난 22일 준희 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샤워기를 들고 울어요라고 시작하는 심경을 담은 글을 공개했다. 준희 양은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보며 얼굴을 쥐어뜯을 때도 있어요. 나는 누굴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요라고 남겼다. 최준희 양 에스크 캡처이어 나는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살아왔을까요? 내가 아닌 기분이에요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준희 양은 인스타그램에 외할머니에게 폭언과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개그우먼 이영자 씨의 도움으로 심리치료 병원에 입원했고, 9일에는 경찰과 2시간가량 면담도 진행했다. 준희 양은 이날 면담에서 공권력으로 외할머니의 친권을 박탈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희 양 인스타그램 최진실 딸 최준희. 두달전 대형병원 폐쇄 병동 잦은 입원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두달전 강남 대형병원 폐쇄 병동에 잦은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영인 기자 hyungjin@inst.co.kr